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업체의 연간 기업 공개 공모액이 올해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벤처 붐때인 2000년 2조 5천억 원대의 공모액 달성 이후 좀처럼 깨지지 않던 기록을 17년 만에 경신한 겁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선익시스템과 엠플러스가 상장하면서 올해 코스닥 업체의 기업 공개 공모액이 2조 6,09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공모액 증가에는 무엇보다 초대형급 기업 공개의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 7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공모액은 1조 88억 원으로 단일 코스닥 기업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지난 6월에 상장한 제일홀딩스의 공모액 약 4,400억 원도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그 전까지는 1999년 상장한 아시아나 항공의 3,750억 원이 최대 타이틀을 장기간 보유해왔습니다.